가정이야기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9월이 또 시작되다 보니까 뭔지 몰라도 이 건강을 다시 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날씨가 선선해졌잖아요. 근데 마침 9월 예. 첫째 주가요.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심내혈관질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예. 심장의 혈관, 그리고 내 혈관과 관련된 질환을 말하는 건데요. 심장은 대표적으로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증 이런 것들이 있고요. 뇌혈관 질환이다 이러면은 뇌졸중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는 거죠. 뇌나 심장은 좀 잘못됐다. 예. 그럼 생명하고 바로 연관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 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방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요. 네. 이렇게 예방관리 주간을 따로 지정하고 9개의 생활수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 생활 수칙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우선은 우리가 혈관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음식을 예. 좀 골고루 영양분 그쵸. 섭취를 잘해야 된다. 이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균형 있는 건강 식단 중요하고요. 특히나 짜지 않게 먹는 거, 그리고 너무 기름지지 않게 먹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술, 담배 뭐 예. 이런 것들 끊는 건 어떨까요? 무조건 금연입니다. 그리고 술은 한두 잔 정도로 절주하시는 게 제일 좋겠는데요. 제가 좀 잘 맞추는 것 같아가지고 예. 매일 운동하는 거 이건 어때요? 그렇습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30분, 1시간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신체 활동 증진이라 그래서 운동을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것도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평소에 생활하면서도 계속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체중 관리 이런 것들은?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비만 예방이 중요한데요. 적정한 체중 그리고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시죠? 그런 다시 넣고 있습니다. 네. 아, 다시 들어가고 있나요? 네. 좋은 소식입니다. 관리 중요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잘 맞추고 있어가지고 예. 이제 동엽 도사가 됐는데요. 그러면 혈관 관리만 딱 하면 끝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뇌졸중, 심장 질환에 대한 응급 증상 이런 것들을 잘 인지를 하고요.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고의 치료는 웃음과 함께. 최선의 예방은 주치의와 함께.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네 주치, 우리 가족 지킴이,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